어, 들어왔어. 돼요? 어. 화면 켜졌네.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원 씨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단독으로 또 오시는 건 처음. 완전 처음이에요. 네. 떨려요. 네네네. 감자좌, 야돈좌. 혼나가지고 지금. 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기 나와요. 아, 여기 여기. 설마. 네. 들으셔 그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돼요. 아 어, 네. 아 끼시는 게 나으려나? 커피를 또 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열심히 예습하고 왔어요. 예습하셨어요? 아우 완전 많이 했어요. 예습까지? 아 열심히 해야죠. 뿌염하잖아요. 아유 참. 눈썰미가 되게 좋으시네. 아, 그거밖에 몰라요. 여기 계시는데. 아유, 날카로워. 여자의 변화 딱 하나 아는 거. 뭐, 배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운 게 딱 그거밖에 없어서. 아,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아예 몰라요. 아, 반성하세요. 어, 앞머리 유무는 모르는구나. 몰라요. 어? 남자들. 아 진짜요? 남자들은 그런 잘 구분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을 해요. 이제 외워가지고 앞머리가 아. 앞머리를 잘랐다. 그럼 앞머리가 생긴다. 맞아요. 앞머리를 어 잠깐. 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머리를 안 잘랐다 그러면 앞머리가 없다. 없어져죠. 네. 잘라야 생긴다. 아, 열심히 공부하셨네. 네. 그건 그냥 외워야 돼. 아, 역시. 이론이 빠삭하시구만.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네. 7월 28일 내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걸그룹 숙소의 민낯. 충격. 여기가 지옥. 냄새 심하다. 더러운 걸그룹 숙소 공개에 하들자. 야, 게스트 모셔놓고 이딴 걸 오프닝했어? 아니, 실제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고를 수는 있잖아. 독하네. 섭외를 해놓고 이거를 오프닝으로 써? 어.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스텔라장 집에 가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걸그룹 숙소의 민낯 충격 여기가 지옥 냄새 심하다 더러운 걸그룹 숙소 공개의 화들짝이었습니다. 어, 이게 실제 기사 제목이고요. 어, 브라이언 씨가 청소광으로 활약하는 웹 예능에서 걸그룹 시그니처의 숙소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정말 말 잇 못 상태였습니다. 결벽증이 있는 브라이언 씨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욕을 발사하면서 What the? 네, 예, 호통을 치는데 그 재미에 보는 거긴 하지만 진짜 이 시청자들도 같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청소하는 분이 도망갈 정도면 이건 말을 다한 거죠. 예. 야, 진짜 이거 이 어쨌든 멤버들이니까 누가 주범인지는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지만 아무튼 이제 연대 책임입니다. 옷 무덤은 기본이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왜냐면 걸그룹이고 의상이 많고 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이제 옷이 많죠.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근데 이제 옷 사이사이 음식이 있고
발 디딜 틈도 없고 밥 먹을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서 밥 먹고 그 공간에서 또 화장을 하고 자기 옷을 못 찾아서 멤버들 속옷을 간친 군대예요. 예, 시그니처 분들이 털털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예. 자, 아무튼 아무튼 걸그룹 숙소 궁금해서 영상 클릭해서 봤다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많은 걸 같고요. 채팅창에는 와 우리 내 숙소보다 더럽다라고 하신 분, 내가 사는 곳보다 더하다, 빈대 안 나오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이 정도면 생활관 아니냐. 군대도 속옷은 같이 안 입는다. 그쵸. 군대도 속옷은 정말 가끔 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같이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가서 이게 주기를 해놨는데 이제 그걸 훔쳐간 고참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못하고 뭐 그 정도인 거죠. 아무튼 왜 이러고 살았는지는 잠시 후에 시그니처 대표로 지원 씨가 배텐에 오시니까 근황 토크하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로 꾸며지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2주간 대충 결정 코너를 채워줄 배텐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 시그니처 지원 씨가 오니까요. 지원 씨와 여러분의 케미 또 저와의 케미도 기대해주세요. 선택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유한 멘트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한 배텐러들을 위해 공연 초대권 선물도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 뮤지컬 맥베스 초대권을 드리는데요. 12월 10일 낮 공연 티켓 1인 2매를 드리니까 공연을 보고 기분 전환하고 싶은 분은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오셔서 댓글 신청을 해주세요. 이제 홈페이지 오신 김에 사연도 좀 쓰시고요. 같이 갈 사람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쓰세요.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바로 광고 듣고 코너 시작합니다. 백배드. 아, 시작부터 강하네요. 아, 그쵸. 오프닝은 이렇게 매기고 시작하냐. 아, 쉽지 않다. 이게 그 엠드로메다인 거죠? 어, 맞아요. 그쵸, 어떻게 저. 아세요? 네, 봤어요. 와, 영광입니다. 그걸 보셨네. 아, 근데 이거 뭐 짤로 거의 다 봤을걸요? 짤로는? 충격적인 짤이어서. 아, 열심히 청소한 건데. 부끄럽네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개인기로 콩진호 흉내를 낼지 심형 흉내를 낼지 워터밤 여신이 될지 슈퍼걸 여신이 될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어떤 고민이든 쿨하고 당차고 공격적으로 결정해줄 것 같은 분입니다. 웹예능에 출연했다 하면 100만 조회수를 찍는 조회수 사냥꾼 시그니처의 지원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은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9월에 그해 여름에 우리 활동 때 배텐 다녀가셨는데 네. 그때 다들 굉장히 즐거워하셨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들 다시 네. 보고 싶다고 많이들 하셨는데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뭐, 네. 좀 7층 쪽 몇 번 가서 대표님 면담 몇 번 하고 하셨어요? 대표님 스모크 챌린지 몇 번 하고 그런 거 말고는 잘 지냈습니다. 구름과자 챌린지. 예, 네, 간접 후변도 좀 하고. 자, 아무튼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개인기로 심형 흉내를 냈던 건 정말 충격적이라서 네. 감자좌가 되셨어요. 예. 이거 별명 붙여주시면 애정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걸그룹이 그런 별명에 붙여도 되느냐. 감자좌. 감사합니다. 감자좌. 예.
자, 아무튼 그 요즘도 이상한 개인기 많이 개발하고 계시나요? 이게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개인기를 막 하시니까. 네,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이 홍진호의 그 세르게이, 그다음에 감자 개인기. 맞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보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지원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아, 열심히. 예. 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요번에 2023 서울 석세스 대상에서 시그니처가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야. 맞습니다. 석세스 대상은 뭔가요? 모르는? 아유, 멋진. 대성공을 거둔 그쵸. 곳에 네, 주는 거겠죠. 멋있는 석세스 기업인데, 대상. 네. 그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그렇습니다. 걸그룹에 주는 라이징 네. 스타 넘기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예, 예, 예. 수상소감을 베테네에서 살짝 해주신다면.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도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었어요. 아, 이렇게 베텐에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야, 이게 다 베텐 덕분 아닌가? 아. 베텐 유니버스의 저점 매수의 힘이다. 이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 저점 매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완전요. 아. 짱이죠. 아싸 때부터 와 가지고. 예. 요즘 뭐 사실 지원 씨가 너무 핫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저점 매수 주장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 지금도 아직 올라갈 길이 많아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든 매수. 지금 완전 라이징 중이죠. 매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하는 예능 유망주예요. 그 웹예능에 지원 씨 출연했다 하면 100만 넘게 찍히고 그 노빠꾸 탁재훈 같은 경우에는 170만. 오! 예. 그리고 최근에 브라이언 씨가 시그니처 숙소 청소하는 웹예능 이게 이미 100만 넘었는데 아,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걸그룹 숙소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한정된 공간이니까 그쵸. 깨끗할 네.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예 근데 예. 좀 8명이 살기는 좀 힘들어요. 혹시 네. 이 좀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브라이언 오기 전에 일부러 다 먹고 뺀 거 아니죠? 아니요. 진짜 죄송한데 반대였어요. 제 일부러 뒤집어 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고 싶었는데 네. 그럼 진짜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촬영하기 2주 전부터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2주 동안 치운 게 이거다?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이것도 그럼 주작이네. 2주 동안 주작한 게 이거다? 이게 MSG예요. 청소한 게 연출이네. 네, 근데 지금 네,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거 보니까 아우 예. 청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우 전 국민 사과할 뻔했어요. 이건 땡스코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벌레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름에 걸맞은 자태의 더티존 하면서 브라이언 씨가 이제 리빙 지옥이라면서 환멸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갔는데 네. 얼마 지났죠? 다시 더러워지지 않았나요? 한 3주 된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오늘 오려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와우. Living hell. Living hell. living hell again. 네, 지금 바닥에 누울 데가 없어졌어요. 다시 검중검중이어서. 쓰레기 사이에. 쓰사피장이래요, 쓰사피장. 아니. 쓰레기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 3주면 원상복구 되죠. 아, 근데 예. 그래도 거실은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여러 명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무실이랑 그쵸. 똑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무실인데 군대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군대는 조그만 관물대에다가 다 한정된 보급품들을 이렇게 각 잡아서 넣어놓는데 걸그룹은 이게 그 몸에 걸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어허, 어쨌든. 네. 문제는 예. 저희는 멤버들도 잘 너부러지는 것. 저희 걱정하는 건 이제 여기에 식물이나 곤충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식물은 뭐, 버섯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장미 같은 거. 쓰사피장. 곤충은 있어도 식물은 아직 없어요. 아, 곤충은 뭐 있어요? 바퀴벌레. 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얘기라도 없다고 해주세요. 예. 못 잡는데.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동거인. 예예. 자, 그리고 새롭게 막 시작한 탁재훈 씨가 또 하는 웹예능 슈퍼걸스 배틀에도 출연하는데 이거 봤다고 해도 되나요? 오, 네.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 예.
여기서 지원 씨의 활약 점수는 몇 점 정도입니까? 저는 한 3점, 4점. 3점? 네. 몇 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네. 오, 왜요? 그래도 약간 머릿수 정도는 담당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거 말고는 좀. 아직 네. 이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예. 근데 8명이어서 이제 4대4로 나누면 머릿수가 비지 않게 열심히 그 머릿수 맞췄습니다. 아, 일단 겸손한 평점을 보이셨는데 네. 어, 일단 그 제일 활달해 보이고 아, 어. 저는 베템 맞춤형이니까 저는 베디 맞춤형이라서 예. 아무튼 이렇게 네. 외국 가서 촬영도 하고 바쁘게 오, 활동하는 맞아요. 지원 씨가 잡혀있던 스케줄을 옮겨가면서까지 베텐에 와주셨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아, 예. 이렇게 어, 혼자 오셔가지고 둘이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 네. 재밌게 같이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이 코너가 어, 연말까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할 건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그니처 지원 씨랑 함께 할 겁니다. 어, 이 코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원 씨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둘이 합에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시그니처 노래가 선곡됩니다. 네네네네. 우리 둘 의견이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시그니처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베텐에 출연 가능한 베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이. 뭐 당일에도 저 오늘 좀 베텐에 좀 나가야겠거든요. 뭐 이러면 그냥 10시를 통째로 비워드립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열심히 해야겠네. 예. 아, 근데 이거 그러면 제 의견을 내야 돼요? 아니면 베디님께 맞춰야 돼요? 아 그거는 본인 의견을 일단 아 내고. 그래요? 저 예. 완전 F여가지고 아 저도 F예요. 저도 F예요. 네. 저도 F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좀 네. 솔직하게 가다가 네. 어, 나중에 이제 아. 만약에 퍼펙트를 노린다 10번 아, 이상을 네. 진짜 노릴만 하다 네. 혹은 7번 정도를 노릴만 하다 싶으면 이제 눈치 싸움을 해도 아, 되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최대한 합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우유부단 하나요? 아니면 스타일 어때요? 예. 어, 저 완전 끝까지 밀어서 끝까지 고민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 그걸 티를 안 내서 좀 우유부단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속으로는 아이 어떻게 아, 약간 딱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정해져 있는 편이라기보다 네. 약간 갈팡질팡하는 편이 있군요. 아, 맞아요. 오늘도 어. 어, 오늘 무슨 머리 하지? 오늘 옷 뭐 입지? 이거 하루 종일 아니고 어. 한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다가 아, 일주일 전부터? 네, 진짜. 어, 메뉴 같은 거 고를 땐? 아, 메뉴는 사실 근데 멤버들 그냥 먹는 거 따라 먹고 아,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거 막 엄청 주장하고 그러지 않는군요. 아, 네. 예.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이거 아.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입이 중요하죠, 사실. 네, 네. 예. 우린 입을 위해서잖아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아, 이제 대결 사연들을 한번 어, 지원 씨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김호진님, 회사에 새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회식을 하고 볼링장에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볼링 좀 치거든요. 팀장님을 이겨도 되는 걸까요? 아님 분위기 봐가면서 져드려야 할까요? 여기서까지 사회생활 한다고 이득이 있을지 고민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긴다, 진다. 오, 그죠? 쉬운데요? 쉬워요? 네. 어, 새로운 팀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좀 어색하죠? 그쵸? 예, 윗사람이니까. 그래서 회식하고 약간 한잔하고 볼링장에 가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좀 잘 쳐. 네. 이길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이겨도 되는 거냐? 네. 어, 이거 살짝 져드려서 기분 좋게 해드리냐? 네. 어, 아니면 그냥 내 실력 한번 보여준 게 낫냐? 네. 자, 결정하셨어요? 네. 자, 이긴다, 진다. 하나, 둘, 셋! 이긴다! 어? 아, 맞았어요. 시작이 좋은데요? 오, 이긴다? 아, 왜, 네, 왜 이긴다? 이게 처음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네네. 이제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좀 약간 승부욕이 발동하셔서, 오늘도 치러 갈래? 오늘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겨야, 아,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겨야겠다. 이러면서 좀 계속 볼링 치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아. 미래를 봐야 돼요. 팀장의 승부욕을 자극해라. 네, 자극해서, 네. 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오, 진짜요? 예. 일부러 져줄 수 있는 실력이라면, 네. 어. 일부러 아슬아슬하게 어. 이길 실력도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팀장을 어, 아. 갖고 놀다가 이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팀장이 약간 열받게 이긴 아슬아슬하게 내가 그쵸. 내일 하면 이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되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내 쪽으로 감기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아,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쯤 너 이제 이기 해주고. 네. 네. 아, 장난 아니네요. 사페라고 하신 분. 무섭혀요, 이게. 무서워요. 네. 벗겨먹기 좋은 구조로 설계하는 거죠. 그렇죠. 큰 그림을 네. 그려야 돼요. 네. 눈앞을 보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볼링 잘 치시나요? 저 한 70점? 70? 잘 치세요? 아, 70이면은 네. 몇, 뭐 많이 안 치셨나 보네요. 어, 그렇죠. 많이 칠 일이 없어가지고. 아. 잘 치세요? 아, 저는 그래도 한 잘 칠 때는 그래도 한 120. 오! 네. 아, 아니라고! 아니, 저희 MT 갔을 때는 좀 실력이 안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120에 140도 나옵니다. 아, 저도 뭐 실력 잘 나오면 잘 치죠. 네네. 그래요. 사회생활 내가 봐도 좀 잘한다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약간 대표님께 잘못했다고 할 때. 저는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뭐만 하면 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알겠다. 가라. 그래서 아, 네. 아,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대표님한테 진짜 바로 조아린다. 네. 아, 빨리. 아, 죄송합니다. 어. 아, 근데 이거 보고 계실 텐데 큰일 났네. 아, 그래요? 아,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고. 네. 아, 맞아요. 일단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아, 이제. 그래서 대표님 좀 답답해 하세요. 어, 석고 대지한다. 아, 쟤는 뭐 변명도 없냐. 그럼 죄송하다고 하면 어떡해. 아, 할 말 없게. 네. 아, 변명도 하지 않고. 네. 어. 아, 그래서 보고 계실 텐데 걸렸네. 그런가요? 어. 그렇죠. 이게 사회생활에 사실 되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 인사들. 예. 뭔가 내가 약간의 그 할 말이 있더라도 그냥 일단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얘기가 나왔을 때 해도 소급 적용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보통 그런 약간 애매한 부분은 윗사람들이 되게 알고 있어요. 오, 예. 맞아요. 보고 있어요. 맞아요.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 이게 현명하시네요.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자, 7층에 탈출 또 하겠네요. 아유, 알겠나. 자, 다음 거 또 소개해주세요. 네. 구민수님, 고등학교 때 친구가 돈, 아, 고등학교 때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 친하진 않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친구입니다. 월말에 꼭 갚겠다고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40만 원도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거절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어떻게든 거짓말 치고 빌려주지 말까요? 월말에 꼭 갚겠다. 그래도 예, 갚겠다는 시점을 일단 지정했네요. 네, 언젠간 월말. 뭐 이런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만나는데 엄청 친하진 않고 40만 원 애매한 액수예요. 네. 그죠? 네. 자, 1년에 두 번 정도. 애매하네요. 예. 자,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하나, 둘, 셋!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오 마이 갓. 와, 또 안 빌려준다? 아, 네. 왜, 왜요? 아, 이게 괜히 친구여도 돈 문제 얽히기 시작하면은 네네. 얼굴 붉히는 거 한순간이어서 네. 40만 원은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아, 그래도 적은 액수라도 미리미리 커트 해놔야 예, 큰 예. 액수가 안 돌아와요. 어, 아니, 월말에 갚겠대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40만 원 전에 갚았으니까 이번에 400만 원 어때? 아, 그때? 아, 이번에 또 아, 커진다, 액수가? 월말까지 해줄게. 왜 이렇게 돼요. 아, 그 다음 거를 끊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네. 순환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아, 나 40만 원도 없어. 미안해. 쏘리. 아, 그건 말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1년에 두 번 정도 만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꽤 친한 것 같거든요. 많이 친한 거예요. 예. 저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만나거든요. 그렇죠. 네. 1년에 두 번 만나면 엄청 친하지 않다라고 하기가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1년에 두 번이면 꽤 친한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구민수님이 과연 인간관계가 어떤지 일단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예. 아, 돈을 잘 버셔서 40만 원 그냥 빌려주시는 거구나. 저요? 네. 아니에요. 예. 아, 진짜요? 아, 저는 이거면 거의 뭐 전재산. 제 전부를 빌려주는 겁니다. 대표님이 보고 계신데요. 사랑합니다. 그럼 거절한다면 어떻게 거절할까요? 빌려달라고 했어요. 지원 40만 원만 좀. 근데 내가 45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일부터는 있긴 있네. 컵라면만 먹어야 돼. 입에 풀칠할 돈도 없다. 그럼 20만 좀 빌려줘. 아, 20? 야, 20이면 내가 그럼 내일부터 햇반에 컵라면만 먹어야 돼.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 먹는 걸로 얘기를 하세요. 아유,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그럼 10만 원, 15만 원 정도?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크게 갚아주세요. 안 된다. 예. 자, TV에 나온 다음에 혹시 친구들이 막 연락 오고 그러나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막 이런. 근데 제가 번호를 바꾸고 좀 손절했어요? 아, 손절한 게 아니라 아, 제가 핸드폰을 뺏겼었어요. 회사가 맘대로 갑자기. 아. 갑자기 오늘 뺏는다. 다 갖고 와. 이러고 뺏겨서 그리고 핸드폰 다 정지하고 또 초기화를 해가지고 번호가 다 날아갔어요. 아, 초기화까지? 네, 그래서 싹 지웠네. 연락 올 친구가 별로 없어요. 사인펜 분들께 연락 많이 옵니다. 네. 머쓱하네요. 그렇죠. 회사가 아주 칼같이 관리하네요. 엄청. 예. 야, 법조인 사장님 무섭다라고 하셨고. 예. 아, 그래서 아, 그러네. 자, 지금 하나 맞고 하나는 안 맞았습니다. 1대1이고요. 자, 크러쉬의 흠칫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폰은 무조건 리셋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지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반드시 포맷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바로 리셋했어요. 회사에서 가져가시자마자 초기화하고 드릴게요. 아, 대표님을 못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아니, 그 오해하실까 봐. 현명하시네. 그렇죠. 아, 너무... 아유, 뭐 별거 없긴 했어요. 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워야 돼요. 그쵸. 폰은 이제 생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시작하겠습니다. 혜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시그니처 지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는데요. 일단 부지런히 한번 결정이 필요한 네. 사연 소개해볼까요? 네. 구자영님, 부장님이 새 차를 뽑으셨습니다. 다들 차량용품 같은 걸 선물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방향제나 청소도구 같은 차량용품을 하나 사드릴지 부장님이 직접 고르실 수 있는 마트 상품권을 드릴지 고민입니다. 두 분이라면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 새 차를 뽑아서 뭔가 차량용품을 이렇게 넘겨드리는 네. 분위기. 네. 마트 상품권을 드리느냐 차량용품을 이렇게 골라드리느냐 네. 회사 대표님이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해드리는 게 나을까? 상품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선물을 드리느냐? 자, 그렇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차량용품! 아, 대표님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대표님은 안 드릴 건데. 뭐야? 대표님 돈 많아서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 그래요? 아, 네. 차량용품보다는 왜? 상품권이다? 네. 왜요? 차량용품은 주변에서 지금 다들 선물하는 분위기라고 예. 하셔서 겹칠 것 같다? 네. 그리고 자기 차를 되게 소중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서치해가지고 아 이게 제일 좋구나 이게 제일 좋구나 해서 직접 고르시지 않나요? 그게 낫다? 네. 되게 현실적이네요. 왜 차량용품 하셨어요? 그래도 차량용품을 이렇게 해줘서 네. 네. 그 좀 뭐 방향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하나 쓰다가 이제 다 되면은 또 바꿔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쓰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아니면 뭐 네. 끄덕이 댕댕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끄덕끄덕끄덕하는 강아지 인형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핸들에 붙이는 것도 있고. 우와. 예. 그러네요. 하지만 저 상품권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물 보통 멤버들한테 줄 때 네. 그런 것들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골라서 주나요? 아니면 상품권 이런 거 네가 알아서 골라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이제 별로 안 이렇게 멤버들 제외하고는 싹 다 상품권 주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멤버들은 이제 뻔뻔하게 자기가 요구합니다. 이번에 나 이거 할 거니까 부탁해. 아 본인들이 골라놓는군요. 네. 이번에는 뭐 시계가 필요하니까 다들 부탁해. 아 그럼 네. 고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약간. 아 그래서 상품권. 그런 걸. 아 상품권. 아 고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상대방 아 저희 숙소 보셨죠? 네. 이게 짐이 쌓이면 쓰레기가 된다는 거 확실하게 몸소 맨날 깨달으니까 상품권이 최고더라고요. 깔끔하게 하시는구나. 네. 상품권 치킨. 오호 위시리스트로. 네. 예. 방금 클로이 말투가 됐다고. 아 예.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같이. 아니 그 뭐가 달라고 했던 위시리스트. 아.
예. 아, 우리 로이 그런 애 아닙니다. 보고 있을 텐데. 아, 두 개 안 맞았고요.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아, 가망이 없네요. 아니에요, 몰라요. 빨리 가면 됩니다. 신여름님, 스틱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일종 면허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일종 보통을 딸지, 일종 대형을 딸지 고민됩니다. 친구는 저더러 대형까지 따는 건 솔직히 의미 없다고 사치라고 하던데 전 기왕 도전하면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두 분이 골라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 있으면은 이제 뭐 네. 진짜 엄청 큰 특수차 뭐 네. 그런 거 빼고는 버스도 몰 수 있고 굉장히 큰 뭐 캠핑카 이런 것도 몰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좋은데? 근데 이제 스틱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일종 보통이냐, 네. 일종 대형이냐. 쉬운데요? 저희가 골라주는 대로 하겠다. 네. 자, 보통이냐, 대형이냐. 하나, 둘, 셋. 대형. 보통. 와. 아, 되게 안 맞네. 대형을 따라고요? 네. 왜요? 아, 그 캠핑카도 탈 수 있고. 네. 그 막 큰 그 버스 마냥 네. 큰 차도 탈 수 있고. 아니 근데 이게 따기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도 안 따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면허가 없어요. 아, 면허 아예 없어요? 네. 아, 없구나. 1종, 2종 차이도 잘 몰라요. 스틱? 아, 그래요? 네. 스틱. 이제 기어를 막 넣고 클러치 밟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1종 아. 대형이면 트럭으로 따는 건가요? 아마 그런 큰 덤프트럭 이런 걸로 따지 않나? 버스로 따나? 아, 그래도 로망이면은 해봐야죠.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가볍게 가실 겁니까? 그래요. 네. 일종 보통은 이제 1톤 트럭, 작은 1톤 트럭 같은 걸로 따는데 대형은 버스로 땁니다. 버스도 가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지원 씨는 나중에 면허 네. 딸 때 대형 딸 거예요? 저 2종 보통 딸 건데. 2종 자동? 아, 자동. 맞아요. 자동. 알겠습니다. 큰 차를 탈 일이 예. 없기 때문에 로망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면허가 생기고 차가 생겼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저희가 지방 스케줄을 많이 다니는데 네네. 그러고 매니저님 피곤할까 봐 바로 이제 집에 오는 편인데 네. 저희가 면허가 있으면 바로 이제 거기서 그 근처의 관광 명소들을 다 가보고 싶어요. 아, 바로 올라오지 않고? 네. 지금 매니저님이 이제 왕복하면 한 10시간도 하니까 바로 올라오는데 네. 제가 운전할게요. 얘들아 내려. 여기 관광 명소래. 멤버한테 운전을 시킬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아, 샛길로 세가지고 네. 뭔가 막 다른 데 막 구경하고. 네. 진짜 너무 간절해요. 그럼 매니저는 한 10시간 운전할 거 한 20시간 뒤에 퇴근해야 되고 막 그런 거네요. 아니 그건 그런데 뭐 같이 놀리자고 하면 놀아주시지 않을까요? 아, 회사 차로 놀러 가겠다. 아 맞네. 주유해가지고. 예. 넘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세 개 안 맞았고 김지민님 거. 이제 다 맞추겠습니다. 네네. 김지민님 겨울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저도 3년 만에 트리 하나 장만하고 꾸미고 싶은데 하나는 책상 위에 놓아도 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있고 하나는 사람 키만한 180cm 짜리가 있어요. 한두 달 쓰는 거니까 저렴하고 작은 걸로 살까요? 그래도 하는 거 비싸지만 크고 예쁜 걸로 기분 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3년 만에 트리를 장만하고 꾸민다. 좋겠다. 아하. 숙소에 트리. 언감생심이. 꿈도 못 꾸나요? 네. 지금 옷으로 트리 만들어놨어요. 아, 옷걸이가 트리죠? 네네. 예. 자동 트리. 네, 트리 많아요, 집에. 숲이에요. 예. 아하. 트리도 쓰레기 된다. 이쁜 쓰레기라고. 있고. 곰팡 트리라고. 곰팡 트리 아니에요. 예. 향긋해요. 자, 작은 트리 책상 위에 놓는 거를 하느냐 아니면 네. 사람 키만한 180cm짜리 키 큰 걸로 가느냐. 네. 자, 작은 거 대 큰 거. 하나, 둘, 셋. 작은 거. 오.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요. 큰 거 놔두면 집에 식물이나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 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먼지가 엄청 쌓여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이 엄청 크시면 모르겠는데 일단 트리 180cm짜리를 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그 한 10달 넘게 놔두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버리면 모르겠어요. 네. 지고 살 수도 없고 옷걸이로 쓸 수도 없고. 보통 그 실제 나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진짜요? 네. 미국에서는 실제 나무를 사서 쓰고 그다음에 버리거든요. 아,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가짜로 네.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한 11, 12개월 정도를 네. 보관해야 되니까 네. 그게 어려워요. 아, 맞아요. 네. 실용적으로 살아야죠. 네. 크리스마스트리 꾸민 적 한 번도 없어요? 숙소에? 아니, 없죠. 어, 그 전구라도 단 적 없어요? 아, 전구는 달았었는데 네. 알이 다 없어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겠네요. 옷 밑에서 가끔씩 나와요. 옷 주머니 이런 데서. 뭐야 이거. 그럴 때마다 아하.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감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밥팅님 거. 밥팅님 자취생입니다. 전 세 끼 중에 적어도 한 끼는 한식을 먹는데요. 즉석밥을 늘 사서 먹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전기밥솥을 살지 고민되더라고요. 전 혼자 살고 먹는 양이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어느 쪽이 합리적일까요? 골라주세요.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세 끼 중에 적어도 한 끼는 한식. 그래서 이제 즉석밥을 그쵸. 전기 렌지에다 돌려서 네. 드셨는데 아 그냥 밥솥을 살까? 뭐 이런 거죠. 요즘은 뭐 작은 밥솥도 있으니까. 그렇죠. 1인용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즉석밥이냐, 네. 전기밥솥이냐. 자, 하나, 둘, 셋! 즉석밥! 전기밥솥! 전기밥솥을 산다고요? 네! 아유, 이거 요즘에 밥솥이 좋아서 한 20분이면 밥 다 해요. 밥 하세요? 안 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숙소 밥솥은. 아, 숙소에 밥솥이 있어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자꾸 어디 열으니까 갔어요? 짜장밥이 들어있어서. 거기다 누가 짜장밥을 넣어요? 저는 밥이 까만색이 될 수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전기밥솥에다가 네, 그걸 한... 누가 시켜놓은 짜장밥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그걸 한 일주일 정도 썩어서? 그 밥이 까만색. 아 토핑으로 바선생. 그렇죠. 그래서 왜요? 아, 제가 다 때려 잡았어요. 그래서 아 흥미. 예. 나 흥미를 산 줄 산대 산 줄 알았어요. 누가?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예. 지원 팔사라고 하시는군요. 아이 이게 그래서 저희는 즉석밥 먹긴 하는데. 네네. 그래도 뭐 한 끼는 적어도 꼭 먹으면은 밥솥 사는 게 낫죠. 그러면 진짜 보통 밥 식사 해결은 뭐 시켜 먹나요? 아니면 즉석밥 같이 해가지고 반찬 이렇게 꺼내 먹나요? 네, 저희는 길냥이처럼 즉석밥에 닭가슴살 해서 자주 먹습니다. 아 고양이나 전어. 그래요? 네. 자 어딘가에서 구름 과자가 많이 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 네. 즉석밥이 최고죠. 최고예요. 예. 완전 자꾸 짜장밥 생겨요. 짜장밥 진짜 표현 너무 이상한데? 아 진짜예요. 자 일단 2개 맞고 4개 틀렸어요. 자 굉장히 안 맞네요. 7층 방의 연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마카롱님 거. 네 마카롱님. 집에 화장대를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 혼자 살아서 큰 화장대는 필요 없어요. 바닥에 놓고 쓰는 작은 자식 화장대를 살지 당장은 필요 없지만 혹시나 하니 수납장 하나를 살지 고민됩니다. 어떤 게 더 가성비일까요? 마카롱님은 그러면 여자분이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게요. 남자들은 화장대가 필요 없으니까. 아 이거는 자식 화장대 네. 아니면 수납장. 수납장 거기다가 화장품을 올려놓고. 뭐가 더 가성비일까요? 쉬운데요? 쉬워요? 네.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어렵죠. 아, 네. 하긴 뭐. 네네. 앞머리도 모르시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좌식 화장대냐, 수납장이냐. 하나, 둘, 셋. 수납장! 어휴, 맞았다. 아, 미래를 네. 보시는구나. 좌식 화장대는 잘 안 쓰나요? 아, 그게 원래 좌식 쓰면 관절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아 그 앉아서 해야 돼요, 책상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화장하기도 네, 힘든다? 네, 그러면 무릎 안 좋아져요, 젊은 나이에 망가집니다. 수납장은 화장대는 아니고 이제 네, 그냥 책상 같은 느낌? 장에다가 두시나 봐요. 오, 책장 뭐 이렇게 두시나 봐요. 시그니처 숙소는 이제 화장대랑 수납장이 다
예. 초토화 돼가지고 예. 저희는 다 바닥에서 합니다. 이런 데서. 심지어 저희 방보다 예. 여기가 더 넓어요. 좌식 화장대가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하던데. 네. 예. 여기에 다 같이 합니다. 관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늘 끼걱끼걱 거리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희가 걸그룹 이제 나오시고 그러면 뭐 꼭 네. 필요한 물건 있으면 대표님한테 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달라고 아. 해보세요 막 이러는데 지그니처는 네. 있을 건 다 있는데 관리의 아, 아.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표님이 안 사주세요. 와 사줘봤자 뭐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네. 이제 이사 온 지 한 반년 좀 안 됐는데 저희가 행거 좀 사달라고 이사 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안 사주셔서 브라이언 선배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아~ 악담 고발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이겨내기도 했어요. 살려주세요. 아하. 하지만 사랑합니다. 네네. 자 일단 세 개 맞고 네 개 안 맞았고요. 다 네, 다음요. 푸른이님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신발을 살지 고민됩니다. 마침 겨울을 맞았는데 요새 유행이기도 하고 따뜻한 딸신 어그부츠를 살까요? 아니면 유행 안 타고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살까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운동화가 좋겠지만 수족냉증이 심해서 고민되네요. 어. 왜 웃으시죠? 예? 아니 계속 지금 채팅창에 네. 대표님 편드는 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예, 피어오른 어. 하얀 연기. 뭐. 7층 방의 기적, 뭐, 아, 예, 모든 건 7로 통한다. 아, 왜? 예. 아, 저랑도 많이 봤으면서 왜 대표님 분들이지? 그러니까. 아, 예. 너무하다. 자, 털신 어그부츠. 예, 따뜻한 거. 네. 겨울을 맞았어. 아니면 사계절 내내 신는 운동화. 지금 신발 살 돈이 생겼어요. 네. 수족냉증이 있는 분입니다. 네. 여자분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그쵸, 그쵸. 남자분들은 털신 어그부츠 잘 안 신죠? 예. 본 적 없어요. 자. 그러면 네. 뭐로 갈까요? 털신이냐 어그부츠냐 하나 아 털신이냐 운동화냐 하나 둘 셋 운동화 예 운동화 운동화 가야죠. 아 어그부츠는 좀 아 그건 아니고 신발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면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아 이 두 계절을 위해서 사계절의 이 값어치를 포기하는 게 좀 그래요. 아 이게 좀 그치? 실용적인 걸로 가야 네. 된다. 이 털신은 이게 좀 돈이 남아 돌 때 추울 때 사는 거고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하면은 다른 네. 운동화를 사야죠. 아 가성비를 생각할 거면 네네. 반드시 운동화다. 여름에 털신 신을 거 아니니까. 넉넉할 때 사라. 네. 아 지금은 운동화를 좀 더 수집할 때다. 네, 그렇죠. 예. 어 그렇군요. 어 이 털신이 좀 비싼가요, 보통? 어 요즘은 좀 많이 다운됐나요? 아, 그 비싸던데. 비싸요? 네, 요즘 유행해가지고 점점. 그 요즘 다시 유행해서 네. 많이들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올리시더라고요. 어, 와, 세상. 가격 경쟁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네요. 아, 쉽지 않아요. 네. 슬픕니다. 네, 왜 운동화 사야죠? 자, 아무튼 쇼핑 그럼 철학은 뭐예요, 지원 씨는? 일단, 저는 하나 사면은 진짜 오래 쓰는 편이어서. 아. 그래서. 다 따져가면서 진짜 오래 쓸 수 있냐 없냐 이거 다 따지면서 삽니다. 아. 근데 게임은 막 사요. 게임은 막 산다? 네. 아, 게임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생김 그 뭐, 바로 나오면 아시죠? 네. 템도 사세요? 네. 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와 멋있어 나의 컬렉션 이러는데 옷은 맨날 단벌 신사 연예인인데 오늘도 단벌 신사 아이돌인데 오늘도 똑같은 옷 입고 왔습니다. 게임에다가는 엄청 더 네. 사실 현지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어쩔 네. 수 없죠. 그렇죠. 예. 캐릭터는 예쁘고. 공감돼요. 저도 엄청 썼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캐릭터는 멋있어야 됩니다. 본체는 어쩔 수 없어요. 단벌 승려. 아, 게임에는 플렉스를 한다. 네. 예. 그쵸. 하나라도. 그 공간에서만큼은 나는 갑부의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거죠. 귀족. 예. 예. 좋습니다. 자, 네 개 맞고 네 개 틀렸고요. 네. 자, 다음은요. 8905님, 진짜 어렵게 취업했는데요. 막상 취직하니 적성이랑 안 맞아요. 빨리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두 달 차라 아직 수습 기간도 다 못 채웠는데 3개월은 다녀보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게 많죠. 그렇죠. 취업을 했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네. 이거 빨리 지금 손절하고 이직해야 되느냐. 아니, 손절까지 해요? 약간 그쵸. 지금 이 시간은 손해본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빨리 튀어야 되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좀 버텨보느냐 네.
그러면 고민해요? 그렇죠. 자, 이직한다. 네. 버틴다. 네. 하나, 둘, 셋. 버틴다. 버틴다. 오. 반갑습니다. 청취 여러분께 선물 챙겨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예. 우선 선물 챙겨드리고. 어, 버틴다? 네. 오. 왜냐면 3개월을 버텨야 일단 경력에도 쓸 수 있고 예. 그 세상 살이 쉽지 않아요.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힘들고 예. 또 이렇게 진짜 어렵게 취업했는데 이직 바로 이직하는 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할 거예요. 야, 지원 씨도 지금 소속사에서 오래 버티셨나요? 네. 몇 년 버티셨죠? 제가 16년부터 있었으니까. 와, 그러면 거의 7년? 네. 7년을 버텼는데. 네. 아, 그렇죠. 7년을 버텨서 지금 대단한데? 7층의 그분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3개월 다닌 경력은 오히려 네. 이직을 할 때 조금 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맞죠. 어, 이거 약간 네. 바로 못 버티고 네. 약간 도망가는 스타일인가?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수습기간이라는 거는 뭔가 네. 제대로 된 일을 아직 주어받지 못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대로 일을 한 바퀴 정도는 돌아보고 그쵸. 1년 정도 그 이상 어 맞아요. 예. 사실 1년은 해야 경력에 쓰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죠. 아니면 한 네. 2년 정도 두 네. 바퀴 정도 네. 예. 아니면 1년 반 정도 네. 예. 제가 1년 반 다니다가 KBS를 떠났거든요. 아. 예. 그 정도 추천드립니다. 예. 자 네. 다음요. 네. 외나무님 30대고요. 요즘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는 재미에 빠졌는데 요새 PC방 음식이 잘 돼 있긴 한데 밥 먹으면서 게임하는 거 불편해서요. 그래도 PC방에서 밥 먹는 게 나을까요? 밖에서 제대로 밥 먹고 게임하는 게 나을까요? 아, PC방 음식이 요즘 장난 아니죠? 그쵸. PC방 가세요? 어, 잘 안 가긴 하는데. 가보셨어요? 어, 당연하죠. 아. 저 게임 짱 좋아해요. 아, 게임하러 PC방 가시면 눈에 확 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못 갑니다. 까만 머리 땐 가는데. 아, 머리색 때문에? 아, 그냥, 네, 그게 다 헤드셋 쓰면 머리들만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은 것들 사이에 갑자기 분홍색 하나 탕! 이렇게 있으면 너무 수상해가지고. 그렇죠. 네, 집에서 합니다. 아하. 밥 먹으면서 게임하는 건 또 이제 불편하고 약간 그 자리에서 그쵸. 양쪽에 어. 또 사람들 앉으면 맞아요. 조금 불편 끼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PC방에서 밥 먹느냐 아니면 밖에서 제대로 밥 먹고 게임하러 들어가느냐. 그렇죠. 자, PC방 아니면 음식점. 하나, 둘, 셋. PC방. 음식점. 어, 아니 다 불겠다. 아, 다 불러요. 그게 별미예요. 아, 그게 별미인데요. PC방 사실 먹으러 가는 겁니다. 아, 아니에요. 예. 어. 약간 그 라면이 조금 불어갈 때 그 게임하는 그 맛. 이 판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돼요. 그 느낌 있어요.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과 이제 고민하는 건. 내가 지금 젓가락을 잡을 것인가, 마우스를 잡을 것인가. 아, 어떤 쪽을 던질 예, 것이냐. 그쵸.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맛. 같이 먹는 예. 맛은 쏠쏠하겠네요. 그리고 이긴 네. 다음에 먹을 때는 퍼진 라면도 맛있거든요. 아, 예. 아 그건 맞아요. 제가 퍼진 라면 유일하게 먹는 거 PC방. 아, 진짜. 그쵸. 근데 30대면 좀 잘 챙겨 드실 때 되지 않았나? 아니, 뭐 30대도, 네. 어, 30대도 그렇고, 40대도 네. 그렇고, 아, 네. 예, PC방 가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좋은 거 많아요. 아, 좋은 거 많아요. 예. 최고의 음식점. 예. PC방에서 좀 추천하실 음식이 있다면? 어, 저는 불는 거 싫어해서, 어, 볶음류나 아니면, 아, 감자튀김 진짜 좋아해요. 아, 그 소스 엄청 올라간. 네. 예. 그리고 소스 많이 주세요 해서 해야 돼요. 아. 아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볶음밥류 같은 거 이렇게 그쵸. 숟가락으로 그거는, 퍼먹는 그런 거는 게임하다가 예, 먹어도 되니까 불지 않고 이제 네. 게임하다가 한 손으로 아, 이제 원핸드 핸들링이 되거든요. 예. 어 고급이네요. 네. 핑거푸드 같은 게 좋아요. 어 맞아요. 라면 같은 거는 튀어서 열받아요. 네. 자 다음 네. 백진님. 옆집 사는 고등학생과 얼굴 틀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아저씨라고 불러요. 저 그 정도 나이 아닌데요? 20대거든요? 제 나이 알려두고 정정하는 게 낫나요? 좀 추하니 부르던 대로 부르게 놔둘까요? 이미 추해요? 아니 본인 자기의 아 죄송해요. 예, 예. 어,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 웃겨서. 예. 자, 20대 일단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죠? 군대. 예. 아, 안 갔으면 큰일. 근데 고등학생이면 10살도 차이 안 날 텐데. 10살
차이 날 수 있죠. 29세면. 아, 예. 저. 최대 29세.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한, 열받아 하는 거 보니까 26세에서 27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되게 노안이신 것 같고. 아저씨라고 부른다. 부르던 대로 네. 부르게 놔뒀느냐? 아니면, 정정. 나 20대인데 아저씨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하느냐? 네. 예. 가보겠습니다. 자, 정정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정정한다. 안 한다. 정정한다? 네. 왜요? 제일 아니니까요. 그거 하실 때 꼭 저한테 후기도 알려주세요. 이거 완전 한정파는 건데 노안을 위한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예. 아, 그래요? 예. 미안해요. 예. 재밌으니까. 그러니까요. 궁금하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아저씨로 결정했으면 그냥 아저씨입니다. 예. 예. 아저씨로 결정했으면 그걸 정정해봤자 예, 알겠어요, 뭐.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예. 경험해보셨어요? 저요? 네. 아니, 저는 제 나이를 정정해 준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저는 부르고 싶은 대로. 아,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네. 고등학생이 그냥,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나 아저씨 아니야. 나 20대야. 형이라고 해. 뭐 이렇게 정정해 주면, 네. 네. 고등학생은, 예, 형이라고 할게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재밌겠다. 예.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세요. 예. 자, 6개 안 맞았고요. 자, 네, 김지연님. 친구가 카페를 합니다. 손님이 많이 오진 않아요. 지난주에 가서 커피 맛을 봤는데 씁쓸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친구는 딱히 원두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두 바꿔보라고 말해줄까요? 아니, 제 입에만 안 맞았던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있을까요? 손님이 많이 안 오는데 네. 맛이 없다. 어떡해. 커피를 드세요? 근데. 네, 저 커피 좋아해요. 아, 커피 좋아하세요? 네. 이제 커피 맛을 이제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맛이 없으면 그 카페는 잘 못 가게 돼요. 진짜 못 가게 돼요. 아무리 제가 아는 사람이 네. 뭐 커피를 하고 네. 좋은 위치에 있어도 네. 그쵸, 그쵸. 콩을 좀 바꿔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친구가 충격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쵸, 원두를 그쵸. 어디서 이제 공급받는 데랑 이제 계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년 그쵸. 정도 여기서 받을게요. 그렇네. 자, 이거 말한다, 말 안 한다. 네. 자, 하나, 둘, 셋! 말 안 한다! 너무해! 진짜 안 맞는다. 너무해! 그니까요. 아우! 말한다? 네! 왜 말한다? 친구, 그, 다 망하게 놔둬요? 아니. 어떻게 그럼. 아니, 내 커피 맛이. 네. 완전 표준이라고. 치아? 예.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개인 카페 가면 그래서 원두를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네네. 가지. 막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좀 추가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지. 이거 그냥 맛없는 거 그대로 놔두면 이거 그냥 장사 망하고 친구들 난리 납니다. 아, 저 형 사페라고 하시네. 예. 진짜였네. 그런가? 네 거만 맛없게 타준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진짜 완벽한 팀인데요? 근데 사실 저도 말 못하긴 해요. 이거 제일 아니니까 말하라고 하는 거지. 저도 약간 말 못하겠어요. 저도 제 친구가 카페를 해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드립커피를 이렇게 네.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맛있고 네. 어느 날은 오늘은 좀 잘못 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약간 꿈틀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표정에서. 그래서? 네. 그렇긴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스로 내려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이스 마시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옵카페 아닙니다. 근데 왜 말하셨으면서 왜 이분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내리는 걸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원두를 바꿔라는 이거 좀 네. 아예 너 콩 이거 분별하는 그 코가 잘못됐다 이 수준이니까. 그렇죠. 함부로 콩 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뭐 진짜 이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 네. 예. 자, 어쨌든 이거는 네. 넌지시 네. 뭔가 손님을 그러면 네. 네. 손님을 약간 매수해서 아니면 이런데도 리뷰 쓰는데 있잖아요 네. 다. 그쵸. 리뷰에다가 뭔가 나 아닌 척하고 나 아닌 척하고 살짝 쓰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상처받으려나? 많이. 그러니까 리뷰에다가 조심스럽게 쓰는 거죠. 정말 다 좋고 뭐 너 예쁘고 뭐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은데 콩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래서 다들 사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 뭐가 사페야 이게. 아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뒤에서 아 이거 이 집 다 완벽하고 가게도 예쁜데 커피가 너무 맛없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지 맛없다고 않나요? 하는 게 아니라 뭐 아, 원두가 짜장밥 같아요. 원두가 아니라 짜장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비스라고 이런. 다 칭찬하는데 콩만 까. 아. 그게 최악이죠 사실. 여기는 다 좋은데 커피가 최악이에요. 그게 메인인데.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선물은 챙겨드리는데 아쉽게도 7개나 안 맞았기 때문에 아쉽게 시그니처의 노래는 나가지 못합니다. 아, 아쉬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 그러게요. 오늘 상당히 안 맞네요.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아, 예. 시작은 잘 맞았어요. 그랬나요?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진짜 다 틀렸지? 아, 이거 제가 그 추하게 살라고 해서 그런가 봐요. 벌 받았어. 나 20대야. 역배한 거 아닙니다. 7년을 했구나. 네. 와. 그러면 처음에 그 홍진호 그때 왔을 때가 몇 년도죠? 그때 아마 20년도 4월. 네. 그때. 너무 떨렸어요. 손 떨면서 왔어요. 근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왔는데. 에이. 아 진짜예요. 진짜 너무 떨렸어요. 너무 큰 라디오에 와가지고. 아 그러면 그 슈퍼걸은 다 찍고 네. 아직 공개는 다 안 됐는데 아. 그 압박 면접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박재훈 형님 거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압박 면접에 후토크를 하러 나온 것처럼 나오던데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오늘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직 네. 다 공개가 안 됐는데 왜 후토크를 하러 나온 것처럼. 아 그게 좀 방송 약간 재미를 위해서 좀 조금의 스포를 하라고 하셔서. 아 스포 하면 안 되겠네. 아니 거기서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후토크를 먼저 그렇게 나왔어요. 스포를 조금 네, 했으면, 아 약간 네. 해라 좀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네. 되게 바삭하시나. 주말에 그 중계하는데 탁재훈 형님이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아~ 요즘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아니 안색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바빴다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부터 한 번도 못 쉬어서 휴가였다가 아 스케줄이 원래 있었는데 취소돼서 오늘도 휴가인데 스케줄 잡혔다 해서 베테니라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집에서 뛰어왔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행복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버리고 안녕. 여러분 안 보고 계실 거예요. 탁재훈 형님 실축한 다음에 진짜 거의 경기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시무룩해. 아 그 시축했거든요. 오, 경기장에서. 진짜요? 근데 골대를 맞추고 아. 못 넣었어요. 그리고 진짜 경기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좀 운동에 자부심 있으신 것 같던데. 어 진짜 자부심. 골대를. 네. 골키퍼한테 진짜 네. 찐으로 막으라고 하고 네. 시축을 했거든요. 근데 골대를 맞춰가지고. 아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시그니처 지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5개 맞고 7개 안 맞았습니다. 자 오늘 좀 안 맞았네요. 시작은 일단 예 그러게요. 첫 주는 안 맞았는데 7개를 맞췄으면 끝곡으로 시그니처의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 한번 노려보시죠. 아, 다음 주는 예. 출연권까지 꼭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와서. 아이, 시간 되십니까? 예. 오늘 좀 나오겠습니다. 예, 그냥 저희 온에어 네. 켜져 있어도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진짜요? 예. 아, 다음 주에 10개 맞춥니다. 저 다음 주에 T가 되어서 오겠습니다. 아, 저 T 아니라니까. 저 F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예쁩니다. 끝까지 안 맞으시네. 자, 오늘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랜덤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에서 당첨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배텐 어떻게 이렇게 혼자 출연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솔직히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휴가 내내 배텐밖에 안 보고 왔는데. 아, 진짜? 뭘 보셨어요? 네. 어, 싹 다 봤는데요. 왜 봤어요? 아, 네. 아, 이거 너무 빈자리를 크게 느끼실까봐 대충 결정해 주세요. 대충 결정을 보고 오셨어요? 아, 딴 것도 다 봤죠. 어. 그 비참도 보고. 비참도 보시고. 네, 그다음 프로듀스 1077도 보고. 아. 저희 것도 다시 복습을 했는데. 예. 어, 그래도, 어, 아, 뭐 타러 봤냐고. 뭐 타러 봤지? 아,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스트들 건 안 네. 봤죠? 어, 다른 게스트들 거 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정용국이라는 사람 것도 봤나요? 아, 보다가 그 머리 이거 벗으시는 거 보고 놀라서 껐습니다. 오, 이거 깜짝이야, 이러고. 아니, 너무 빛이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쵸. 네. 예,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뚫고 나와가지고. 예. 제가 차마 못 봤고. 가장 먼 곳이죠. 네. 그래도 다 보고 왔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적당히는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네. 다행입니다. 아, 청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지원 씨니까 뭐 편하게 오세요. 아, 네, 너무 이렇게 막 네. 예능 프로그램 한다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진짜 라디오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냥 오셔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막 네. 그 출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그냥, 저희 그냥 아, 내려놓고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오. 네, 다음 주 더 기대할게요. 네. 자, 지원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저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네요. 어, 배성재 텐 마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소등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성재 텐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어, 아닌데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유. 전 한 게 없어요. 이길 것도 없어요. 저 열심히 틀리기밖에 안 했습니다. 아, 진짜 안 맞네 근데. 너무 안 맞는데? 아, 왜지? 아, 제가 너무 F라서 그런가 봐요. 저 F라니까. 아니, 어떻게 F예요? 뒤에 가서 몰래 그 리뷰 쓰는 게. 그거야말로 배려잖아요. 상처받지 않게 뒤에 가서 얘기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하는. 아우, 너무해. 저였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 호소인끼리의 대화라니요. 저는 F예요. T 호소인. 아, 저 다음에 T 돼서 올 거예요. 아, 다음 주에 F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둘 다 T 같다고요? 아니, 네. F, 완전 F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사실 가끔, 아, T도 되긴 해요. 약간 일할 때. 일할 때? 네. 일할 때 뭐 무대 뭐 이런 거 아니면? 어, 네. 그럴 때는 약간 누가 일 못하면은 약간 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는. 아, 멤버들이랑 있을 때? 아, 멤버들이랑은 극 F예요. 아,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행. 아, QT 이런 거 안 해요. 본업할 일은 일이고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생활에서도 티시군요. 대표님 이걸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왜요? 위험해서? 아유, 검열? 검열? 아니, 제가 하는 거 원래 다 챙겨보신다고. 아, 챙겨보세요? 네, 며칠 전에 말해주셔가지고. 아, 세심하시네.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걸 네. 지금 말씀해주시면 어떡하냐. 이때까지 이게 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층 가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니까요. 예.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MBTI는 뭐죠? 모르는데요. 아, 아셔야죠. 그런 아, 제 생각에는 T일 것 같아요. F일 것 같아요. 어, T 완전 T세요. 완전 T예요. 완전 T세요. ISTJ. 아, TP.
피예요, 피. 이거 확실해요. 왜냐면 컴백을 피처럼 하세요. 뭐 화장품 드는 것도 아닌데. 야, 컴백해야겠다. 아, 계획 없이? 어. 이번 겨울, 갑자기 불러서. 여름에 컴백할 거다. 아, 그런 식으로? 네. 아, 대충. 네. 통밥으로 그냥. 네. 어, 컴백하자. 오. 이런 식으로. 여름 2개월 남았는데. 노래는요? 아, 노래는 이제 받을 거다. 아, 아, 네. 와, 7층 안 갈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니, 바로 가야겠네. 아니,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대표님 아, 짝이다. ISTP다. 아, 네. 약간 I 성향이시고. 아, 대충 컴백. 대충 컴백해라.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좀 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진실의 7층. 야, 확실한 건 이거 피시고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든 하시겠죠. 육감형 기획사. 대충 컴백해드립니다. 다음 컴백도 이제 갑자기 한다고 하면 이제 해야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신가요? 또 있으신가요? 아, 없어요. 없어요? 휴가예요, 휴가. 네. 아, 휴가세요? 네, 휴가예요. 아우, 빨리 쉬셔야지, 빨리 쉬셔야지. 아우, 괜찮은데, 저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거 재미있게 놀러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여기 인사 한 번. 아! 아니, 사진도 찍어요. 아, 아 사진 찍어야지, 참. 저 이쪽에서도 되네. 휴가 중에 번째. 네. 오른쪽 얼굴이 예뻐. 아, 그래서 오른쪽에 뺀것 꽂았구나. 저 왼쪽이. 네. 아, 진짜요? 네. 아우, 다행이다. 어떻게 찍을까요? 뭐 어떻게 찍을까요? 아,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인처 뭐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혹시 또 뭘까요? 네! 이거 하나 들어주시고 뺑 치는 거 해주세요. 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아, 귀여워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게 놀아요. 다음 주에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파악했어요. 뭘 파악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사라졌어? 어? 어. 매니저 없어요? 매니저 없어요? 아, 그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어, 어, 가서 들었어요? 가능해요? 대견 실패. 내가 화장실 가셨나? 대표님이 전화 오셨나 보다. 아, 오셨다, 아, 맞다, 오셨다. 아아아아 어우 목 아파 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구나 이런 자 오늘 약끄잉 있습니다 이번 주 쿠플픽은 멸망전 하겠죠 아, 아, 아.